안녕하세요. 뉴캐더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민 생활에서 그만두면, 이걸 하지 않으면 행복해지는 순간,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서 해서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민 생활을 미국에서 하시던, 아니면 호주에서 하시던, 캐나다에서 하시던, 유럽에서 하시던, 각기 나름대로의 지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을 조금 그만두신다면, 이 부분을 극복하신다면 좀 더 이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그 남이라는 부분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한 주변에 있는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처음에 하다 보면 언어적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특히 관공서, 행정적인 부분, 또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아이를 등록시켜야 된다거나, 내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SSA나 사회복지연금이나 아니면 은퇴연금 같은 거를 신청을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영어를 나보다 좀 더 잘하거나 언어를 나보다 소통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원타임으로 한번 끝나고 더 이상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연이어서 생활을 하는 부분이 없다면 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점점 쇼핑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가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물건이 문제가 있으면 리턴도 하셔야 되고 리펀드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때때로는 워런티도 받으셔야 되고, 이런 일들을 처리하실 때 전화 통화를 또 하셔야 되죠. 또 학교 선생님이 어떤 공문서나 이메일을 보내셨을 때 해석도 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도움을 청하셨을 때 처음에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면서 만족감은 순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다 보고 또 그 순간이 넘어가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 나는 언제 저렇게 완벽하게, 나는 언제 저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저렇게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하나 둘씩 떠나거나 또 내 주변에서 없어지게 됐을 때,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심한 불행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제일 같이 살고 있는 반려자,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런 일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 또 어카운팅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다 의존하다 보면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죠.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왜 맨날 내가 해줘야 되느냐? 너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너는 이런 것도 못해? 뭐 이런 말투가 오고 가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단기간이 됐건 장기간이 됐건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습관 가져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습관 말입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가 스스로 해갈 수 있는 습관, 그렇게 가지시다 보면 이민생활 나도 모르게 흘러갔던 시간 속에서 나도 스스로의 어떤 노하우나 나도 어느 정도의 실력이 쌓여질 수 있으면서 때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행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자, 이민생활을 하시다 보면 때때로 항상 행복했었던 어떤 순간들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매일같이 만족을 느끼신다거나, 아니면 현재 내 위치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용기, 이런 부분이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예전에 어릴 적에는 이런 걸 참 잘했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참 수월하게 처리하면서 문제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경험으로 내가 회사에 다닐 때에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뭘 해먹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뭐 비단적으로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수간호사이시란 분이 베이글 가게에서 마포질을 하면서 본인들이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었고요. 또 뭐 델리 가게에서 캐셔를 하시는 분이 전직 공무원으로서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시는 분이 전직 유명한 회사에서 기업의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사시던 분들도 있으셨고요.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종종 보실 겁니다. 뭐 주변에서 한국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는 내가 이 정도가 되는 게 부끄럽다. 또 이렇게 사는 모습이, 난 예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과거에는 내가 영어 수업 시간에 항상 100점을 받았는데 나는 왜 대화를 못하고 있는가? 왜 내가 온 편지 하나를 읽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집착. 어떠신가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비교해 나가고 사는 삶. 결국 나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가 될 뿐입니다. 어제도 과거인데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내버리고, 내가 항상 현재의 나의 모습에서 미래는 어떻게 가질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자기 의심입니다. 내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밥을 10숟가락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 그러면 10숟가락 먹으면 정말 배가 부른 거고요. 내가 수영을 해가지고 10m를 갈 수밖에 없어. 내 수영 실력은 10m밖에 못 가. 그러면 10m밖에 못 가거나 10m도 못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의심을 항상 갖는 부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어떻게 저렇게?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으니까 더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이민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저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저렇게라도 하지. 저 사람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렇게 성공하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렇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 능력은 저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시는 순간은 이미 불행하다는 소리겠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미 반은 행복하신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의심을 버리고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거듭하고 나면 그보다 행복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자기 의심, 버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야. 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 10개를 목표로 잡지만 11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뭐 기회가 돼서 내가 능력이 더 발휘가 됐으면 12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 나는 10개밖에 못해. 난 10개까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자기 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기대, 엄청나게 높은 기대를 버리신다면 좀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내가 미국 생활 아니면 이민 생활 하시면서 살고 있는 주변에서, 물론 현실적인 평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최선의 결과를 100% 만족하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깔끔하시면서 내가 굉장히 만족감에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어느 정도는 시간과 현상과 현실에 대해서 때때로 타협과 어느 정도에서 만족감을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의견입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뭐 형제나 친인척이나 또 가족이나 또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은 좀 모자르죠. 한 사람은 깔끔하고, 한 사람은 완벽한데 한 사람은 항상 덜렁덜렁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좀 반대 성향이라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나의 성향하고 극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적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내 모습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서 피곤하죠. 사람을 살다 보면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주변에서 보기에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100%의 만족도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그들의 모습은 행복하게 보이시던가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한 단계 낮추는 방법. 예를 든다면 다이어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식이 습관이죠. 그리고 운동량일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을 때 뭐 고기 반찬이 될 수도 있고 최소 야채 반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요리가 나올 수도 한 숟갈만 더 먹으면 좋겠는데 한 숟갈만 덜 먹으면 살이 덜 찔 것 같은데 이 갈등 사이에서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고민을 느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고민을 느끼시는 순간에 내가 한 숟갈을 더 먹고 싶다라는 만족감을 위해서 한 숟갈을 더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순간은 행복하시지만 몇 시간 며칠을 더 고민하고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괜히 먹었어. 먹지 말고 참을 걸. 내가 이걸 먹었기 때문에 운동을 두 배를 더 해야 돼. 내가 이게 먹은 게 한 숟갈 때문에 칼로리가 100칼로리가 더 넘었는데 아이 짜증나. 이러지 않나요? 인생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한 번쯤은 또 다이어트를 해보셨을 거고요. 내가 순간의 욕심에 요거만 좀 더 하고 싶은데 라는 거를 참으셨을 때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한 숟갈을 덜 드셨을 때, 한 숟갈을 덜 먹었을 때에는 나 잘 참았어. 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왜? 한 순간에 한 숟갈을 참았으니까 말이야. 이 만족감. 안 그런가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한 숟갈 때문에 행복감을 순간 느꼈다 불행을 더 느끼는 것처럼 한 숟갈을 참으셨다가 행복을 더 느끼는 삶. 이민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최고치로 가드시는 것보다 어느 순간 정도에서 내 스스로가 만족감으로 해결을 하시는 방법. 엄청나게 높은 기대 물론 중요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는 삶의 목적에 있어서 행복감과 이민생활의 편안함을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기대치를 낮춰보시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버린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 네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도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구독 버튼과 이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찬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 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